네, 자 오늘 우리 고객님에게 탈색을 해서 모발 손상이 굉장히 심했던 모발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클리닉을 해드릴 건데, 자 오늘 좋은 소식 하나 신제품을 소개할게요. 인텐스 프로틴 글래머 헤어 샴푸라고요. 수입이 들어온 건데, 이렇게 탈색이 돼서 큐티클층이 손상이 많은 모발이 있잖아요. 그리고 푸석푸석하고 이럴 때 모발 엉킴도 풀어주고 수분 공급도 해주고 부드럽고 윤기를 부여해줘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이렇게 샴푸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느낌이 어때요? 다른 샴푸 같은 경우에는 모발이 손상이 심하면은 손가락이 들어가면 안 빠지거든요. 네. 이 샴푸로 했을 때는 네. 트리트먼트 한 것처럼 손가락이 들어가면은 곱게 빠져요. 빗질로 해도요. 그래요? 빗질로 해도 다 빗질 될 거. 그래요? 예. 이런 느낌이랍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푸석푸석하고 건조하고. 그러니까 탈색을 하고 왔으니 얼마나 다공성 모발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많이 큐티클층도 엉망이겠죠? 근데 이 친구가 큐티클층도 보호해준다는 거예요. 모발이 엉킴도 풀어주고 수분 공급해주고. 자,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2차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네. 샴푸하고 나왔습니다. 나온 상태에서 인텐스 프로틴 마스크가 있죠? 네, 여기. 네. 짜잔, 보이시나요? 이 친구로 해서 저희가 지금부터 또 트리트먼트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인텐스 프로틴 마스크는 손상된 모발에다 또 부서지기 쉬운 모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같이 다공성 모발 탈색해서 다공성 모발에 도포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모발에 엉킴을 풀어주고 영양 공급을 충분히 해줘요. 그래서 또 깊게 영양이 깊게 들어가게, 그 다음에 부드러움, 윤기 이런 거를 전부 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네,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제품이 이렇게 생겼어요. 엄청 크죠? 용량도.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또 계속해서 도포하고 저희가 또 마무리 과정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도포하고 나서 물론 헹궈주시는 것도 좋지만 제가 여기서 또 한번 리스트를 해서 제가 15분 둘 거예요. 하고 나서 헹구고 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신제품인데 너무 좋네요. 저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향은 어떤 것 같아요? 달달한 냄새 나는데요. 달달. 느낌은 어떠세요? 확실히 달라요. 샴푸부터 시작해서 네. 트리트먼트 발랐을 때 네. 탈색머리 바르기 되게 힘들거든요. 오래 네. 걸리고 네. 확실히 발림성도 좋고 네. 빗질도 한 번에 나요. 와, 진짜 놀랍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샴푸하고 나오면 엉켜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엉켜 있지가 않고, 와, 그죠? 대단하네요. 그죠? 앞으로 많이 사랑해 주세요. 원장님들한테 희소식 전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까지 한번 하고 전체적으로 마무리하고 또 한번 결과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샴푸하고 나왔어요. 나온 상태에서 자 물기를 제거했는데 우리 꼬리빗 있죠? 이 촘촘한 걸로 한번 빗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자 어때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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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네, 놀랍습니다. 네, 네. 향은요 버터향 같이 참 예 표현은 그냥 저는 부드럽다. 부드럽다는 표현의 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이 작은 꼬리빗이 이 머리가 빗질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놀랍죠? 자, 또 원장님들 많이 활용해 보시고요. 우리 고객님들한테 적극 추천, 네, 강추 한번 해보세요. 자, 마무리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면 가까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자 네, 굉장히 윤기 많이 나죠? 네, 자 지금 제가 오늘 소개해준 제품은 지금 뭐냐면 탈색으로 인해서 푸석푸석하고요 큐티클층이 많이 손상이 되어 있는 모발인데 여기에 저희 보면 인텐스 프로틴 글래머 샴푸예요. 이 친구로 샴푸를 하고 나서 여기 보시면 다시 인텐스 프로틴 네 마스크예요.
글래머 마스크 이 친구로 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했어요. 하고 나서 자 보시면 어때요? 저희 요 크리스탈 에센스가 있어요. 오일. 근데 얘가 굉장히 라이트해요. 네, 순식물성으로 돼 있어가지고 영양도 보급을 하면서 네, 가벼우면서 예, 딥하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향도 되게 좋고 예, 모발에 굉장히 좋습니다. 자, 예쁘죠? 건강해진 것 같죠? 예, 너무 좋은 또 제품을 저희 희소식이네요. 네, 우리 디자인 우리 선생님들한테나 우리 헤어샵에서 요즘에 탈색도 많이 하고 손상이 많은데 적당한 그거에 맞춰서 해줄 수 있는 어떤 트리트먼트 예,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희소식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원장님들도 한번 또 사용해 보십시오. 고맙습니다. <웃음> 됐죠? 여기까지 받을 거예요? 그렇지. 왜냐면 흰머리 제가 원하는 컬러를 넣을 거잖아요. 그래야 원장님 이게 9%로 해서 따가운지 안 따가운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 9%면 지금 팔팔 떼어야 되거든요? 그렇죠.